Freebird. 자, 초콜릿 일렉트로닉. 네. 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번에 너무 조금 실패해서 빨리 다시 재주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셋 디스토션입니다. 요건 좀 그 녀석들보다 살짝 크기가 커요. 네. 좀 큽니다. 뚱뚱합니다. 크기도. 네. 그리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뚱뚱합니다. 잉베이가 있는 느낌. 저는 왜 참치회가 생각나니까. 참치회가 먹고 싶어서. 이건 빨간색? 네. 아. 두툼한 참치회. 네.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올린 글을 봤는데 뱃살이 이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참치로 태어나지를 그랬어. 참치로 태어나지 그랬어. 네. 아, 뱃살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참치로 태어날 걸 그랬어. 네. 네. 그쵸? 참치는 대뱃살입니다. 그렇죠. 대뱃살입니다. 네, 뱃살. 굉장히 비쌉니다. 네, 5도로. 네. 자, 패스 디스토션입니다. 네. 요거는 디스토션입니다. 지난번 거는 드라이브인데 이건 디스토션인데요. 들어보면 압니다. 뭐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네. 요것도 노브 살펴보면요. 똑같습니다. 인풋 단자와 아웃풋 단자가 있고 그다음에 투밴드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 바이패스를 지원하는 3풋 그 스위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게인 노브와 볼륨 노브, 그다음에 트래블과 베이스. 이건 어느 이펙터나 동일합니다. 지금 소개시키는 초콜릿 제품들은 전부 다 투 바이패스를 지원하나요? 네, 다 투 바이패스입니다. 근데 뭐 투 바이패스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그 드라이브류들은 투 바이패스를 많이 지원하기로 하죠. 네. 자, 그럼 한번 소리를 먼저 이번 오늘도 마찬가지로 깁슨 레스폴 네, 네 트래디셔널과 네. 비욘 아 깁슨 네, 네 그다음에 팬더 네. 아메리칸 시리즈 제품 네 다코타 레드 20만 원 비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 12시고요 네 9시 개인부터 한번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레스폴입니다. 스톱! 어때 네. 느낌이 아 일단은 리액션이 나오네요. 아. Good evening, people. It's time to rock. 네, 뭐. 네. Rock to English.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요소에 내려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쳐보세요. 네. 오, 죽인다. 아 갑자기 하이가 확 올라가지고 누가 지경으로 치는데 어 뭐야 한번 EQ를 돌려봤습니다. 네. 이 정도 네. EQ만 좋을 거. 요 네. EQ가 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개인은 한 12시 정도 나와보겠습니다. 그 프론트 솔로 한번 들어주세요. 네. 프론트 한번 솔로 해볼게요. 네. 아, 이렇게 좋아요. 네. 일단은 디스토션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모던은 아니고 살짝 빈티지한데도 그래도 시원합니다. 네. 시원한데 음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녀석과는 느낌이 다르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EQ가 이런 식의 그렇죠. 좀 넓게 퍼져 있는 EQ인데 얘는 미들이 그래도 꽉 차 있습니다. 네. 전역대에 걸쳐서 미들이 꽉 차 있고 크기도 큽니다. 이 녀석이 더 높이도 높고요. 자 그러면 네. 개소리 하지 말고 네. 팬더로 한번 네. 팬더에다 한번 밀려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게인 9시부터 이런 소리였다가
노래도 정말 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요. 팬더를 락머신으로 만드는 네.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좋다. 되게 진짜 말씀대로 엄청 막 모던한 느낌은 아닌데 일단은 제가 약간 추구하는 타입이긴 합니다. 예, 아, 사운드 질감이 예, 어정쩡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어정쩡한 이펙터는 어정쩡한 거 좋아해서. 아, 예. 나 이것도 한번 그럼 간략한 네. 뭐 이렇게 뭐 사운드, 지난번과 똑같은 거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운드 샘플 예,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잠깐. 네. 아, 근데 좋습니다. 소리 이, 좋아요. 그냥 아까 온오프 해봤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동일한 상황일 경우에 이펙터를 키면 사실 드라이브를 먹으면서 레벨이 이렇게 응축되면서 레벨이 깎이거든요. 얘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네요. 네. 하여튼 잘 만들어진 네. 좋은 어떤 그 이펙터가 하나 또 세상에 선보이게 된 것 네. 같습니다. 뭐 세상엔 있었지만 좀 물 건너서 네. 저 열도에서 이제 네. 여기까지 한반도까지 힘들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열도 이펙터들 저도 좋은 거 많이 봐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펙터는 예. 써보고 좋은 거 쓰면 예. 됩니다. 최근에 저기 무슨 트리였죠? 프리보드에서도 수입이 되는데 소울트리인가? 아이 제품 소울푸드? 아, 소울푸드 말고요. 일본 제품인데 무슨 트리였는데? 레몬트리 아니에요. 공간계 이펙터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무슨 트리였는데 프리더톤 아니에요? 아 프리더톤 네 트리래 프리더톤 네, 그것도 제가 알기로 일제로 하고 예 맞아요 네. 되게, 그거 좋아요 예 네, 그거 괜찮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네. 자 오늘 초콜릿 드라이브 두 번째 제품 팻 디스토션 소개시켜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벨벳 드라이브 소개시켜드릴게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